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시장은 긍정적인 모멘텀보다는 부정적인 모멘텀이 더 많은 상황이고 실제로 시장도 부정적인 모멘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이번 주 시장을 정리를 해보고 앞으로의 시장 방향 함께 탐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뉴스탁의 유창희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최근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시장이 살짝 네. 흔들렸습니다. 사실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이었다라고 이유를 붙이긴 하고는 네. 있습니다만은 파월 의장은 2월 FOMC부터 사실은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너무나 네. 당연하다라는 기조를 계속해서 밝혀왔고 시장이 조금 좀 타격을 받은 데는 아무래도 좀 많이 올랐기 때문도 있는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말씀하신 그대로죠. 뭐그 시청자분들이 보기에는 많이 오른 것 같진 않지만, 어쨌든 1월 달에 많이 올라왔었고, 2월 증시는 좀 횡보세를 보여주면서, 약간 차익성 매물이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었고, 또, 지난번 2월 FOMC 이후에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3월 FOMC에 대한 우려감들이 있었던 상황에서, 파월의 발언이 2월 달하고, 별 다른 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시장에서는 좀, 그동안 안 들렸었던, 보고 싶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좀 민감하게 좀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좀 발작 기조를 보여줬죠. 이미 금리는 지난 그 2월 달부터, 그러니까 FOMC 이후부터 꾸준히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0년물 기준으로 4%를 돌파를 했었고, 뭐 2년물이 지금 5% 이상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좀 단기 금리 발작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또 오늘 이제 어저께 솔직히 실업자 청구 건수가 좀 늘었다고 해서 주가가 오른 게좀 의미가 말이 안 되는 내용이었었는데 어쨌든 실업 청구 건수보다 오늘 그 고용 지표가 상당히 중요할 것이고 내일 CPI 발표 내일이 아니죠 죄송합니다 다음 주 화요일에 CPI 발표가 있기 때문에 이두 개의 지표를 좀 확인하고자 하는 심리가 일단 시장에 투매를 좀 막은 것 같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금리 상단이 이번에 이제 그 점도표가 발표가 되기 때문에 FOMC에서 그 금리 상단이 높아지는지 여부를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시장이 고점에 대한 어떤 부담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좀 간밤에 새벽에 갑자기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어저께 나스닥 기준 S&P가 한 0.5% 이상 새벽 제가 3시까지 봤으니까요. 2시 반, 3시까지는 잘 선방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 급증 낙하했는데,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 뱅크 때문이죠. 어저께 지금 차트를 보여드리는 게 어제 하루 차트입니다. 마이너스 60%를 찍었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미국 금융주들이 대거, 급락이 나왔습니다. JP 모건, 뭐, 골드만삭스가 한 4에서 5% 정도 조정이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가 전체적으로 나스닥이 1.5%, S&P 500이 1.8% 정도, 하락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점 대비해서 거의 2%가 넘는 하락세를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은 우리나라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특히, 실리콘밸리 뱅크 같은 경우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신규 회사들, 이런 기업들, 벤처 기업에 투자를 하는 회사인데 상당히 지금 자금이 부족하다라는 소식이 나온 것이고 모든 자산을 다 매각하겠다는 소식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버게이트 사태 이후에 지금 하루 만에 나온 뉴스들이기 때문에 좀더 확인할 필요는 있어요. 이것 때문에 너무 겁을 먹자라는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의 영향, 특히 금융주들 혹은 뭐 다른 기술주들의 흐름들은 조금은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SVB 파이낸셜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간밤 시장이 좀 크게 빠졌고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의 외국인 수급도 좀 불안할 것 같고요. 아무래도 뭐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가 그대로 나타났다고는 말하기는 힘들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시장에 좋지 않은 영향을 하나 둘씩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어제 우리 시장은 뭐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이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도 좋지 않았습니다. 양시장 뭐 통틀어서 1조 원 넘게 빠져나갔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어저께 코스피에서 9,700억, 코스닥에서 2,400억. 뭐 합치면 거의 1조 2천억의 순매도가 나온 것이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외국인들 최근에 수급을 보신다면 외국인들은 그 환율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한 1,300원 이상에서는 좀 매도세를 보여줬고 1,300원 이하거나 1,200 거의 1,300원 초반 1,290원
후반대에서는 약간의 매수를 보여주는 기조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다행은 거 아니죠. 미국 증시가 좀 안 좋다 보니까 달러 약세가 보여줬고, 그럼 오늘 좀 1300원 초반이나 1200원, 뭐 1290원 후반대까지도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의 우려감으로 하락한 것이라서, 좀 환율하고 좀 다르게 좀 봐야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어저께 만기였죠. 첫 3월 선물옵션 동시 만기였는데, 외국인들이 동시호가에만, 그러니까 장중에도 한 4천원 정도 매도가 나왔었고, 동시호가에만 5천원 정도 매도가 나왔는데,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매도가 나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약간, 수익을 좀 확정 짓기 위한 매도인 것인지, 그러면 수급은 당분간은 매도는 없다라고 하더라도 매수도 없다. 그러니까 관망세가 좀 더 짙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기관들이 좀 매수를 좀 해줄 수 있는지 여부. 기관 투자자들은 보통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2450포인트가 돌파할 것 같은 분위기에서는 강하게 매수를 보여줬는데 그게 아닐 때는 손을 놓고 있거나 오히려 매도세를 보여줬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외국인들이 좀 매도가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도 오히려 2400포인트 이탈 가능성도 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기관 투자자 모두 매도가 나온다라면 상당히 수급적으로 혹은 종합주가 지수가 좀 불안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이 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체크를 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 될까요? 만약에 그냥, 평이한, 그러니까 시장은 좀 흔들림이 나오더라도 외국인하고 기관이 뭐 한 1, 2천억대 매도가 나온다. 그러면은 너무 여기에 대해서, 어저께 간밤 뉴욕 증시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걱정을 너무 심하게 할 필요는 없겠습니다만은 뭐 외국인들이 오늘도 만약 4, 5천억 이상 매도가 나오고 기관 투자자들과 그 물량을 받아주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개인 투자자가 뭐 한 5천에서 1조원 이상 어저께 같은 매수를 보여준다라면 상당히 조금은 조심스러운 다음 주를 대비할 필요도 있지 않을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 수급의 규모를 봐라라고 의견 전해주셨고요. 저희가 앞서서 또 일정 부분에서 전해드렸습니다만은 오늘 미국과 유럽 연합의 정상 회담이 개최가 됩니다. IRA 법안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고 유럽판 IRA 법안에 대한 이야기도 현재 나오고 있고 또 최근 우리 시장을 이끌고 있는 것은 사실상 2차 전지고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내용은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어찌되었든 지금 계속해서 그 모든 나라가 조금 자국 중심으로 좀 변화를 하려고 하고 있죠. 선진국들이 힘이 있는 국가들이. 그래서 뭐 미국 IRA라든지 유럽 CRMA 법안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 혹은 우려감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다음 주 화요일인가요? 14일에 CRMA 법안이 약간 이제 중요 가이드라인이 공개를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기대감, 우려감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큰 내용은 그렇습니다. 러우 전쟁 때문에 어느 한쪽에 에너지 공급을 집중되어 있었던 부분들을 분산시키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럽 안에서의 어떤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좀 해결을 하거든가 아니면 뭐 남미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이런 국가들한테 서로 상호 협의를 좀 협력을 좀 늘려가겠다라는 내용이 아마 나올 것이에요. 그래서 뭐 에너지라든지 어떤 원자재 관련해서 공급망을 좀 다양하게 하겠다. 수입처를 다양화하겠다라는 것이고 또 재활용을 좀 강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기대감을 가졌고 최근에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쪽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기대를 하는 건 좋겠지만 주가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폐배터리 관련된 기업들이 과연 이런 이슈가 더 나온다고 했을 때 더 올라갈 수 있을까? 전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물론 대장 탑픽주로는 성일하이텍이라는 기업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지만 오히려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이 이슈 때문에 이슈 소멸로 인해서 차익선 매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되냐면 환경 쪽에 좀 포커스를 계속 맞춰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결국엔 탄소 중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계속 가져갈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 꼭 다음 주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올해 계속해서 그 새로 도입되는 그 EU 환경 규제 관련된 그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뭐 1월 뭐 10월 뭐 계속해서 상반기 하반기 그 스케줄표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산업에서는 이 기회를 활용을 해서 중국이나 인도를 좀
그 이길 수 있는 경쟁력에서 왜냐면은 그들 국가들은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상당히 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관심을 많이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탄소 중립 등 환경에 대한 어떤 관심도 거기에 대한 어떤 얘기가 얼마나 강하게 나올지 여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미 시장에서는 최근 한 1, 2주 뭐 저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풍력주들 흐름들 상당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뭐 원전도 이런 부분들이 좀 최근에 계속 기대감이 같이 나왔다 생각 좀 하고 있고요. 수소 관련된 종목군들도 조금씩 조금씩 움직임이 나오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풍력, 수소 관련된 섹터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범한 퓨어셀이라든지 뭐 CS윈드 뭐 계속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전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폐배터리 이러한 이슈들은 기대감이 있는데 주가가 너무 과도하게 반영되어 있다라는 것은 항상 좀 체크를 하면서 접근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배터리 쪽보다는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에 대한 의견을 전해주시는 분들이 더 많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뭐 생각할 수 없는 그쵸. 영역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배터리가 이미 올랐는데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고 네. 사실은 시장도 예상을 못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은 좀 부담스럽다. 배터리 쪽은 좀 부담스럽다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자동차 쪽은 어떻게 보십니까? 부품주가 좀 최근에 네, 잘 가다. 상당히 좋았죠. 뭐 지난주에도 뭐 자동차 좀 관심 있게 보자 말씀드렸었는데 현대기아보다도 부품주들 특히 어저께 상승이 엄청 높았습니다. 뭐 화신 같은 경우도 어제 하루만 뭐 거의 뭐 20% 가까운 상승을 좀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일단은 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현대기아의 호실적 이런 것들이 증시가 좀 안 좋았을 때는 그냥 실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좀 이른 감은 있지만 벌써 3월 10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조금 지나면 4월 달이고 그러면 또 이제 1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막 나올 것이라는 것이죠. 예상했었던 것보다 지금 증권사 컨센서스가 그 실적 감소폭이 좀 둔화되고 있는 부분들도 조금 1분기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좀 가져가고 있고 어쨌든 자동차는 뭐 판매 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월 공개가 되는데 나쁘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같이 부품주랑 같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뭐 배터리 업체들이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러면은 결국에는 자동차 팔리니까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셀 업체든 가는 것이지 전기차가 안 팔린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전기차 어떤 부품주들 혹은 전기차의 어떤 모멘텀들이 후속 주자로 움직임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다음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방미를 순방을 지금 이제 앞두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저껜가요? 그저껜가 그 무역 관계자가 각 미국으로 넘어갔죠. 그 얘기는 어쨌든 정상회담을 하기 전에 그 밑에서 후속단에서 어떤 얘기가 있을 것이 그 준비를 하는 것이고 또 IRA 수정 법안 거기 앞서서 또 어떤 그 조율을 하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또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실적 저평가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 좀 본다라면 여전히 부품주들 좀 관심 있게 보자. 그래서 성우 하이텍이라든지 SAL이라든지 뭐 현대공업 같은 기업들 조금 많이 오른 감도 있지만 뭐 다른 섹터에 비하면은 이제 상승이 좀 시작이기 때문에 너무 단기적으로 오른 거에 대한 어떤 걱정보다는 앞으로에 대한 어떤 기대감을 조금 더 가져갈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품주 워낙 안 움직였었고 네. 아마 뭐 지난해나 2년 전에 사셨던 분들 아직도 몰려 그쵸. 있을 것 같은데 네. 일단은 지금보다 조금 더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 주셨고요. 최근에 좀 테마가 잘 가지 않습니까? 네. 정책주가 특히나 잘 가는데 저출산과 관련해서 좀 최근에 시장에서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네. 같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뭐 계속해서 저출산 정책이 더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작년 기준으로 0.79명인가요? 0.78명인가를 찍었었고 이게 15년 동안 280조 원, 뭐 어떤 쪽에서는 뭐 300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됐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소멸 단계가 급격히 가속화되고 있다는 부분들인 것이죠. 그래서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난 1월 달쯤인가요? 돌봄 관련돼서 어떤 발언을 했었고 예산 그 정책 발언을 했었고 그저께는 이제 난임 치료 관련해 가지고 전액 그 지원하겠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뭐 서울시가 0.59명인가 0.59인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0.7
0.8인가 7구고 서울시 기준으로 0.59인가 0.56인가 아마 그런 출산율이 그렇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정부 정책은 뭐 계속해서 확대되면 확대되시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 생각하고 있고 또 과거와 다른 이제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뭐 그 15년 동안 한 280조의 예산이라면 1년에 거의 뭐 한 20조 원 가까운 예산이 그 집행이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큰 효과를 못 봤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정책에 플러스해서 새로운 정책. 새로운 정책이라는 결국 돌봄이라든지 솔직히 아이를 낳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 키우는 것이 경제적인 부분들도 있고 아니면은 자기 개발을 위해서 아이 때문에 그 인생의 목표를 포기해야 되는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 때문에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보조가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하고 중국의 산하 제한 폐지 뭐 혹은 완화 이런 부분들도 국내 기업들은 또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전통적으로 뭐 유아 제품이라든지 뭐 아동 뭐 장난감 이런 부분들 본다라면 저는 뭐 제로투세븐이란 토박스 코리아 같은 기업들 좀 꾸준하게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근데 실질적인 수혜주 아니지 않습니까? 실질적인 수혜주죠. 아기를 낳게 된다라면 물론 아이를 당장 낳는 건 아니지만 네. 또 이게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원 방식이 현금 지급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제가 아는 분은 내년에 아이를 낳으려고 올해 준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내년에 아이를 낳게 되면 300만 원인가? 뭐 지급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되었든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큰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100만 원인가 그러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나온다라면 어쨌든 육아용품이라든지 이런 장난감들 그리고 아이를 안 키워봐서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어떤 관심도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고 중요한 거는 저는 그런 것보다 최근에 광고 같은 거 보시면 유재석 씨라든지 이정재 씨라든지 상당히 교육과 아이 유아 그 저연령층의 교육 관련된 광고를 많이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그런 부분들이 계속 커져가고 있고 저희 아이들만 하더라도 그런 거를 한 최소 두 개, 그러니까 아이가 둘이다 보니까 뭐 기본 두세 개씩의 서비스는 하고 있어, 구독 서비스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시장을 보신다라면 웅진싱크빅 그리고 메가스터디 뭐 이런 기업들 길게 보신다라면 오히려 매출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저출산 관련한 정책주까지 짚고 왔고요. 지금까지 유스탁의 유창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